예,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선배님 한 분께서 와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재균 감독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윤재균 감독님은 고려대학교 국공학번으로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해운대, 국제시장 등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을 감독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독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재균입니다.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설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염재호 총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부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글을 써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멋있고 또 글을 써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쉽지만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로서 확실한 말씀을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 자기의 분야에서 좀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게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어른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그나마 자기 분야에서 인생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첫째는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제 파악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주제 파악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는 누가 처음 했었냐고 하면 사석에서 가수 싸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니까 당신의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을 때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주제 파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생긴 거, 다음에 자기의 능력 모든 것을 봤을 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성 있게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자기의 주제를 명확하게 살려서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 졸업을 하는 대학교 4년 동안에 과연 내가 어떤 데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충분한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현장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진짜로 과연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저는 33살 때 제가 영화를 만들고 사람을 웃기고 울릴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저는 33살 때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공학번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거를 대기업의 관리팀, 전략기획팀이라는 관리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샐러리맨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다가 IMF 때 우연한 기회에 시나리오라는 걸 쓰게 됐고 그게 당선이 되면서 영화 감독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정확히 33살 때 두서일체라는 영화를 로 데뷔를 하면서 아, 내가 감독으로서 재주가 있다는 거를 그게 작품적인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대중의 마음을 웃기고 울리는 재주가 있다는 걸 33살에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회에 나가서 분명히 자기 적성에 맞는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적성에 전혀 안 맞는 부분에서 괴로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과연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를 사회생활을 하면서 빨리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이 100을 기대할 때 200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독이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도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나한테 일을 시킨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셀러리맨을 할 때도. 이 말은 제가 일을 윗사람에서 입장에서 시켜보면 보통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일을 시키면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충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처음 하면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 처음 하면 윗사람들이 봤을 때 뭐 사회 경험도 별로 없을 것이고 뭐 일을 시켰을 때 해봐야 얼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각각 개개인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100을 기대했을 그 기준을 100을 놓고 봤을 때 100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 하다 보면 110, 120을 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은 또 위에서 상사들이나 다른 뭐 분들이 좋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100을 기대했을 때 80도 못 해낸다고 하면 아마 그 친구는 성공적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 100을 기대했는데 200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밑에 연출부 친구들 중에서 뭐 일주일 동안 시나리오를 수정을 하라고 했을 때 쟤들이 뭐 이 정도밖에 안 하겠지 했는데 가끔씩 가다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탓이겠죠.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위에서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그 친구를 데려가서 제가 또 감독으로 입봉을 시켰던 게 어떤 하모니의 강대규 감독이라는 또 제가 연출부 해운대의 연출부였던 친구를 또 파격적으로 감독으로 입봉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자기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명확하게 자기의 주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남들이 100을 기대할 때 200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로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보다는 그냥 두 가지만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실 때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뭘 잘하고 못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그 분야에서 누군가 나에게 100을 기대할 때 200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이 평범한 셀러리맨이 이렇게 영화 감독이 돼서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새로운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끝으로 너무나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이 사회가 지금 불안과 또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졸업생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간을 제가 살아보니까 선배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새옹지마 같아요. 사람이 언제 잘 되고 언제 못 되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96년도에 졸업을 해서 20년 전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같이 했던 동기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영화감독이 돼가지고 성공을 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제 동기도 아무도 없었고 더군다나 저는 대학을 들어올 때 삼수를 해서 어렵게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졸업도 어렵게 했고 능력이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듯이 인생은 항상 세옹지마처럼 하기 때문에 좀 잘 되고 있을 때도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 때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꾸준히 앞만 보고 100을 기다릴 때 200을 보여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도 이런 졸업식장에서 좋은 선배로서 앞에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